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스타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중에서는 아마도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렇게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뭔 상담과 복제를 얘기하느냐. 네. 맞아요. 저한테 사실은 이런 상담과 복제가 저한테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주제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이제 5년이 됐어요. 네, 이제 12월 이후에는 이제 6년째로 들어갑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나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성공의 8단계, 누구나 성공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성공의 8단계, 무엇대로 한다? 네, 순서대로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성공의 8단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7개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상담과 복제인데요. 상담이라고 하면 지금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만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국장이고 본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담을 한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네. 네, 우리 김효원 샤넬로즈 마스터님께서 상담을 하신다고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한손 들었다고 하면 상담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상담은 필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담 잘 하시나요? 네. 근데 누구랑 상담하나요? 파트너랑? 아니면 나랑, 같이 사는 우리 가족이랑 상담하나요? 네. 스폰서도 이 시스템 속에 플러그인 돼 있는 우리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상담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마음에 그런 벽을 좀 치는 것 같아요. 무슨 벽인가 하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내 스폰서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쵸?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스폰서한테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좋았던지 안 좋았던지 모두 스폰서한테 쪼르르 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스폰서한테 이런 말들이 딱 들어가면 그냥 스폰서님께서 알았어 하고 끝냈나요? 아니요. 네. 제가 부딪혔던 그 일을 저는 총알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폰서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일러 바쳤어요. 나 오늘 총알 맞았다고. 그런데 스폰서님은 저한테 오히려 그게 기회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저는, 이게 총알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갖고 가서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갖고 가서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의사와 같아요. 우리가 딱 가면요, 뭔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 그리고 처방전이 나와요, 처방전.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 그 강의 속에서도 사실 정말 많은 그런 실전 노하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저거 참 많이 배워요. 네. 그러면 스폰서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들을 내가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담은 언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일주일 뒤에 얘기할까요? 오늘 저녁 바로 얘기할까요? 네. 물으면 뭐 해? 당연히 오늘 저녁 빨리 해야지. 맞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내가 스폰서랑 통화를 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요. 나의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전달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혼자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누군가 있겠죠? 머릿속에 지금 하면 네, 되새겨보세요. 근데 내가 그분과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스폰서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가 몇 개나 나올까요? 얘기해야 될 포인트 떠오르시나요?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깊이 인상이 없는 일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잘안날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날에 있었던 그 일들 내가 까먹고 있고 나의 그 감정까지도 까먹고 있어요. 상대방의 표정이랑 감정도 내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이런 상담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 스폰서랑 얘기를 꼭 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 중에 어떤 우리 누구랑 하는 것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폰서랑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대놓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폰서 파트너가 다 계실 거예요. 도대체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일까? 아니면 파트너랑 함께 하는 사업일까요? 스폰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스폰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네, 상품은 없지만 정답입니다. 따봉 드리겠습니다. 네, 스폰서랑 함께하는 사업이고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파트너가 아기라고 했을 때 아기 옆에 스폰서라는 이 엄마가 없으면 아기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스폰서도 항상 마음을 열어서 이 파트너가 찾아올 수 있게끔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그 스폰서가 되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네. 매일매일 스폰서랑 통화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스폰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스폰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데 내일까지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면 안 된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스폰서는 생각보다 엄청 한가해요. 핸드폰이 고장났나? 할 정도로 전화가 안올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그런 배려는요, 살짝 집어넣고요, 우리 사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스폰서와 꼭 제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이런 아주 밀접한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스폰서의 관계가,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게 잘 될까요? 나그 스폰서 정말 싫어. 전화하게 돼요? 나저 파트너 정말 싫어. 전화하게 돼요? 네. 그런데 스폰서님께 감사하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꼭 상담을 하면서 나와 스폰서의 그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만나고 계속 연락을 안 하면 관계는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런 도리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 어디가 좋은지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네,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하면 나의 스폰서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가지고요. 우리 스폰서님 뭘 잘하지? 뭘 잘하지? 그치, 그 스폰서님 잘하는 그 점이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든 파트너든 그안 좋은 점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그걸 보면 볼수록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하는 점만 바라보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안 좋은 점만 바라보면 내 사업에 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스폰서랑 상담을 할때 혹시 입만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사람 있죠? 저녁에 전화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다 나니까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폰서를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는요. 딱 앉아서 스폰서님께 나의 그 파트너 사장님 이름을 딱 찍으면서요.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먼저 막 상담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는 라인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네. 그럼 파트너 사장님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힌트를 안 주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저기 누구 치킨 가게 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 무슨 동네에서 뭘 하는 사람 그거를 항상 언급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계보도를 가지고 가서 계보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보도를 딱 그리면서 여기에 계시는 이분이라고 스폰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스폰서가 내 라인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알수 있게 돼요. 그러면 스폰서가 잘 아는 그 라인에게는 눈길 하나라도 더 주겠죠? 네. 전혀 모르는 라인한테 눈길을 줄까요? 내가 좀 계속 상담 오는 이 라인한테 눈길을 줄까요? 네.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도 계보도 항상 갖고 가서 네,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스폰서를 찾아가서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면요.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 있죠. 저기 내 파트너 누구는 쟤는 밥 먹을 때 돈도 안 내고 커피 사면 항상 뒷전이고 돈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내 파트너는 쟤는 왜 자꾸 저렇게 삐지는지 또내 파트너는 쟤는 시스템 들어오라고 하면 꼭안 들어오고 꼭 무슨 핑계가 있고 시어머니 아프다, 애기 아프다, 누구 아프다, 삼촌 아프다, 고모 생신이다 하면서 맨날 핑계가 있는 사람 있죠. 네. 어떤 분들은 그 웃음을 못 참으셔서 이미 웃으셨어요. 아마도 그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라인에 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이제 스폰서랑 또할 때가 있어요. 참다 못해서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이랬어요 하고 딱 얘기를 하면요. 뭐가 돼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비리불이 되겠죠?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좀 건설적인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요.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 나쁜 점만 막 콕콕콕콕 집어서 왠지 그 나쁜 걸 얘기하면요. 그 뒤에 줄줄이 나쁜 게 나와요. 맞죠?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안 좋은 것만 눈에 막 보여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네, 근데 듣고 있는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덩달아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네, 현명한 스폰서라고 하면 파트너와의 그 관계 회복에 내가 일조를 해야지 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심화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거는 도끼를 네발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건설적인 제안 네, 이런 걸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우리 성공의 8단계도 그렇고 우리 그 성공하는 습관 중에 그 책읽기가 있잖아요. 책읽기가 정말 실천하기 어려워요. 네,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15분만 보라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실천이 잘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책만 들고 10분만 보면 저기 조세장 걸어 가는 거? 저 다른 나라로 가는 거? 네, 꿈나라로 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책만 보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리를 채우고, 그래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책이 사람을 만든다. 책을 만든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도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런 머리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우게 되면 우리한테 지혜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이나 난처한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지혜롭게 그 일을 맞서가는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지 이럴 때그 책에서 본 내용들이 참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책 읽기는 정말 매일매일 15분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도록 네. 노력을 하고 책은 그냥 아무 책이나 많이 그렇다고 또 소설책 읽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소설 만화 이런 거 말고요. 네. 우리가 이왕에 볼 거면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우리 애터미 쇼핑몰에 판매되는 우리 성공의 비결 네.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내 사업에 조금 더 도움되도록 사실 그런 책을 보면 조금 덜 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책들을 보면 내 마인드 정리가 좀 되죠?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딱 나갔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마트에 가더라도 정장을 입고 나갈까? 아니, 마트 가다가 누구 만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날 줄도 모르겠고, 또 나가서 어떻게 알아요? 해외 사업자를 마트에서 만날지? 우리 마트에 가면요, 정말 이 베트남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잠옷바람으로 나가면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못 걸죠. 잠옷 입고, 애터미, you know 애터미 하면 깜짝 놀래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트에 가더라도 정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깔끔한 자세로 나가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누구랑 말을 걸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할때 더욱더 말할 거 없겠죠? 네, 비즈니스 복장으로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염색할 거는 염색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깔끔하게. 청결감 있게 네, 이렇게 좀 다듬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표정이나 이런 말투들도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우리 첫인상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보이는 게 뭘까요? 표정? 그리고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딱 들어왔는데 상징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랑 딱 들어왔는데 활짝 웃어서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이랑 누구한테 호감이 더 갈까요? 물어보나 마나. 예. 웃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업이 잘 되세요. 그랬어요. 막 웃는 사람 보고. 그랬더니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웃는다고 하셨거든요. 저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항상 예, 웃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인 대치 예, 센터에 딱 들어가면 먼저 뭘 해요? 누굴 만났을 때 미소 짓고 네, 인사하죠. 네, 근데 내 라인 아닌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쌤? 이러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것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센터에 내가 누구를 초대를 해왔어요. 신규 초대. 근데 센터에 딱 들어왔는데 형제라는 사장님이 못본 척하고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 신규분은요, 내 라인인지 미 라인인지 누구 라인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센터에 계시는 어느 분이거든요. 그럼 이 센터를 대표하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저 센터는 가면 사람들이 다 싸늘하고 막 그래. 그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가 다시 초대를 했을 때 오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별로 뭐안 가고 싶고 분위기가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도 잘 되게끔 하려면 우리 지금 사업자이신 우리가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실천하시면 우리 모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하고요. 나는 칭찬받아서 참 기분이 나쁘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네. 칭찬받으면 다 좋아해요.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뻐. 네. 아주 간단한 한마디인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저는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칭찬이 없을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평소에 안 입던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었네? 참 예쁘다. 생각보다 엄청 어울리네. 이런 생각이 들때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말좀 하세요. 네, 대부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요. 저분 저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평소에 바지만 입더니 오늘 스커트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원피스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막 이러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말 한마디가 그분한테는 그 하루 종일이 기분 좋아요. 아니, 그 하루 종일 뛰어넘어서 그한 주가 계속 기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칭찬이 사람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요, 모두 다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도 하는 네,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시스템 소재 그리고 상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에서 평행선에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쭉 그었는데 한 줄이 살짝 비스듬히 삐뚤어졌어요. 평행선은 원래 영원히 교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짝 삐뚤어졌는데 처음에는 살짝 삐뚤어진 거 같이 보이고 뭐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삐뚤어져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게 X가 돼버려요.
평행선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말 원본이 좋아야 된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했을 때도 몰드라고 있거든요. 이제 물건 사출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잘못되면 그 분량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나오면 수십만 개가 나와요. 근데 정말 요만큼 오차거든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알려요. 근데 정말 조립을 딱 하려고 했을 때이 아무거나 안 맞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분량이 하나 나왔을 때 내가 빨리 잡고 원본을 빨리 잡아서 제대로 하면요. 뒤에는 불량품이 안 나오겠죠. 사실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본이 정확해야 되고 원본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뒤에 사출물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제대로 된 정확한 이런 사출물들, 네, 복제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부터 잘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정말 시스템에 딱 올인하고 제품에 온거참 잘하고 그리고 저 미인대 치동 참 잘하고 뭐 이것도 막 잘하는 이런 파트너 그리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고 막 이런 파트너를 만나고 싶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런 파트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파트너, 아직 몇번 보지도 못한 그런 멀리 있는 파트너들도요, 이상하게 나를 닮았더라고요. 하는 일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꼈어요. 제가 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파트너는 더욱더 말할 것 없어요. 제가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요. 정신 차리고 내가 잘해야지. 막 그런 생각 막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거나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일 처리 방법을 하거나 나랑 심지어 똑같은 말투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스폰서는 속이 덜컹해요. 내가 제대로 해야지.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좋은 거를 복제를 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복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걸안 하면 되겠어요? 네. 내가 좋은 원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왜 그렇게 빨리 복제가 되는지 누구나 다잘 못하는 게 있고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단점까지 복제할 걸 뭐가 있어요? 제 단점은 좀 복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단점까지도 파트너가 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어떤 데는 그 나의 단점을 복제했을 때는요 스스로 막 책임감도 있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나도 그런가? 파트너가 뭐 잘못했을 때 먼저 지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나도 그랬었나? 그러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대부분.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스스로 나의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모든 잘못이 다 상대방한테만 있고 나한테는 없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나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남의 죄는 죄고 내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파트너 이런 일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제품 애용이에요. 우리가 복제해야 할 부분. 첫 번째로 저는 제품 애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제품 많이 안 쓰는데 내 파트너가 전 제품을 애용할까요? 나는 스폰서라서 제품 10가지를 쓴대. 혹은 100가지를 쓴대요. 그러면 내 파트너는요, 50가지 쓰면 참 복제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열정도 장혜란 총장이 강의에서 천도씨라고 있죠. 나의 열정을 1000도씨로 올리면 파트너는 한 100도가 될까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 먼저 제품을 애용하면서 제품을 애용해야지만 소비자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팅에 우리가 초대를 하면서 참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미팅 참석을 복제를 해야 돼요. 나도 들쑥날쑥 하는데 파트너 보고 오늘 하루 늦었다고 안 왔다고 막 지적을 하면 그 파트너가 당시에는 아무 말을 안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도 그러면서 하면요. 마인드 좋으신 분이에요. 니도 그러면서. 맞죠?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속으로. 네. 그래서 나부터 미팅에 빠지지 말고, 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들도 항상 스폰서가 있는 그 자리에 파트너가 올 수가 있어요. 오고 싶어져요. 그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물론 우리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는 필수겠죠. 네. 그리고 센터에 있는 우리 글로벌 통합 조회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내가 참석을 해야지만 내 파트너들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파트너가, 네, 스폰서가 우리 그 줌회의에 그 이름을 어떻게 해놓으면 파트너들 그거 싹싹싹 복제해가지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세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보시면 왕왕탑, 왕왕탑, 왕왕탑. 이렇게 왕왕은 한글로 썼어요. 탑은 다 TOP라고 썼어요.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우리 김형원 국장님이 가르쳤어요? 그냥 그렇게 쓰셨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아, 나 말을 못해. 나한테 사업 설명하라고 하지 마. 이런 분들요. 사업 설명 안 하면 사업이 돼요? 내가 무슨 사업 하는지 설명을 안 하는데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거는 꼭 단상에 올라가서 30분, 1시간 하는 그 사업 설명이 사업 설명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서 이 칫솔이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해서 990으로 됐는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요. 그게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모두 다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 설명들도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 사업 설명, 내가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제품을 애용하면요. 사업 설명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제품도 안다. 회사도 안다. 미팅 참석을 했으니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라고.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도 누가 그걸 다 알아볼 사람이 있어요. 아, 무슨 원자력 발전소야. 내가 가서 알아볼게. 이런 분이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 네, 후원도 우리가 이 복제 과정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첫 번째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죠.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명두 명씩 복제를 했더니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수입으로 봤을 때는 오토 판매사라는 게 있죠.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애터미에서
몇 프로가 성공이라고요? 네, 50% 이상, 80%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애트미에서 오토 판매사 월 200만 벌면 나는 아무런 다른 원한이 없어. 난 200만 벌면 돼. 이런 분들요. 200, 이제 오토 판매사 딱 되면요.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네.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오토 판매사로 이끌어주는 그 일을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제가 아니라 거기서 스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복제를 하고 내가 임페리얼이 돼서 내 하위에 임페리어를 복제를 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나는, 야, 오토 판매사도 좋은데 오토 임페리얼이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오토 임페리얼이면 정말 사는 데는 너무나도 행복이 멈출 수 없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쉬세요. 그런 분들은.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저도 오토 임페리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오토 임페리얼, 네. 그날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복제를 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성공의 8단계 중에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가장 중요하고, 복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 7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제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항상 복제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일을 해도 되는지,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는 그 일, 내 자식이 정말 나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실천하기는, 강의를 하는데 말만 하면 쉽지만 실천하기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네, 말은 잘하죠? 근데 저도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하는 일, 내 파트너가 복제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 네,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제라고 했잖아요. 내 스폰서가 잘 못하는 것도 내가 이거 복제된 거, 내가 지금 이 잘못한 거는 우리 스폰서 탓이에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스폰서의 단점인 줄 알면서 내가 그거를 따라 배우는 거는요, 내 스스로가 내 원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단점인 줄 알면요, 그거를 꼭 복제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하더라도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나의 이 원본이, 나란 이 원본이 제대로 돼서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 여러분들 한 분만 만들 거 아니잖아요, 파트너 사장님은. 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복제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조직이 탄탄하고 정말 무성한 나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3대까지 먹여 살려준다는데 제대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애터미를 통해서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말 100명 기업을 만드는데 내가 한 축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제대로 상담을 하고 제대로 복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네. 우리가 제대로 됐는, 네. 나를 만들어서 복제를 해나갑시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